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 수질환경 기사에 대해서 다섯 번째 과목이죠. 어, 보시면 수질환경 관계 법규의 학습 전략. 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부터 우리가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어, 이 상하수도라든가 우리 수질 환경 기사 과목 중에 상하수도라든가 공정시험 기준이라든가 또는 이 법규에 대한 내용은 상하수도 상수설계 기준 하수설계 기준이 있는 거고요. 공정시험 기준도 정해진 거예요. 기준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이 2020년도 이후에 어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예. 보통 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시로 수시로 기준에든가 법령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변형되는 법령들은 여러분들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법제처라든가 환경부에 들어가셔갖고 우리가 이제 어이 법이 어떻게 변했고 공정 시원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들 갖다가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2020년도 어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법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산업인력관련공단 출제 기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어 법규에 대한, 법규에 대한 내용이, 수질 및 수행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법률이 있고요그 다음에 그 하위 법령으로,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죠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 수행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관련법하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또 여기다 하나 더 추계되는 게 어떤 거죠? 어, 환경정책기본법이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환경 교계에 관련된 법률, 즉 어,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 폐기물 소음등 기타 여러 법률에 대한 공통 법규가 정책기본법이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기본법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어, 대부분 다 문제를 보면은요, 우리가 법률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거진다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질 수행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요게, 이게 지금 보시면 수질 및 수행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201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었죠? 어, 뭐라고 바뀌었어요? 어, 물환경보전법그죠 여기 보시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법률의 시행령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법률의 시행 규칙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수질매수 형태가한 법률은 어 지금 쓰는 법률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는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물환경 보전법. 으로 그래서 먼저 법률에서는 한 여섯 문제 정도 출제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질매수 생태 관한 법률의 아, 물환경 보전법에 대한 시행령이지. 예, 그거 한 여섯 문제. 그 다음에 어, 나머지 물환경 보전법에 대한 시행규칙. 예, 이게 여섯 문제 정도 출제될 거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것뿐만 어, 아니라 여기 이것도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봐야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서 보통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출제 됩니다. 그래서 어 먼저 우리의 물환경 보존법 물환경 보존법이 보통 보시면 어꼭 나오는 게 정의는 한 문제 이상씩꼭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이 꼭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수질 오염원도 상당히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어그 다음에 특정 수질 위해물질은 이걸 다 암기하기가 힘든데 어 서른 몇 가지가 되거든요. 암기하기 힘든데 특정 수질 위해물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조모염 저감시설 그 다음에 총량관리 등 제가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 분야의 법률만 한번 끊내 어, 봤어요. 그래서 정의 기타 수질 오염물질, 특정 수질 오해물질 비조모염 정감시설그 다음에 총량관리,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어, 출제비 높은 부분을 한번 끊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한번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물환경보정법 시행령이죠.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도 우리가 시행령에서 대부분 다 별표, 어, 별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될 것이다. 에,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요 기출문제들 어, 분석을 갖다가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 에, 똑같이 우리가 별표 중에서도 별표 1, 2, 3, 4 이렇게 있지만 나오는 유형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죠? 그걸좀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도 꼭 확인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어 이게 시행령.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요거에 대해서는 항상 별표를 꼭 신경 써보러타셔야 됩니다. 별표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예. 법률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표까지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정책기본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정책기본법.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공통법규라고 그랬죠. 공통법규. 그렇죠. 이거는 환경 쪽에 해당하는 공통법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정책기본법에서 반드시 출제되고 특히 시행령 별표 부분 특히 다른 건 아니죠. 이 반드시 어둠 어디, 어디만 나와요? 이 시행령 별표 부분 정책기본법에 시행령 별표 부분만 어, 반드시 출제됩니다. 꼭나 요기만 나오는 거죠. 요기만 그죠. 렇 예, 요기만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문제도 한번 먼저 볼게요. 대표적인 문제를 보면 네. 어, 수질 환경 기준 중에서 하천입니다. 하천에서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전수역에서 각 성분별 환경 기준을 맞는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예. 어째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보시면 얘가 이제 제가 어, 환경 기준을 앞에 가 써봤는데 환경 기준에 뭐가 있어요? 카드늄 비소, 시안수 유기인, PCB, 납 이렇게 쭉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준값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우셔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에는 거짓 나오니까 꼭 나오니까 근데 외우시는 방법을 보시면 대부분 보세요 우리가 기준값을 봤었을 때 대부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제일 많은 게요거0.05 그렇죠 예0.05 얘도 0.05그 다음에 0.05그 어, 다음에 또0.05 어 하나 아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애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준값이 0.05인 거 어, 기준값이 0.05인 거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돼요 여기 비소 그 다음에 납 육각크롬, 그 다음에 일사다육세인. 어, 그래서 기준값이 0.05인가 우리 어떻게 외죠 1, 사6 납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1, 사6 납비. 일사다육세인, 육각크롬, 납비소. 얘가 기준값이 얼마라고요? 0.05. 이렇게 되는 거고요. 0.05. 음. 그 다음에 또 튀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이게 검출되어서안 되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시안.

예, 그러면 우리가 일사육납비 수운피바슈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가 외준거야?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암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암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 얘가 카드님이 많이 나옵니다. 카드님이 그래서 카드님이 많이 나온다. 이거 괜히 그래서 카드님도 중요하다. 예, 카드님도 중요하다. 얘도 체크하시면는고 카드님 중요하다. 음. 또 아셔야 되는 게 어. 또 아셔야 되는 게, 예. 그 다음에, 음이온 계면 활성제, 0.5라는 거. 네. 예. 그 다음에, 사회화탄소, 4 들어가죠? 4, 4. 어, 0.004. 0.004.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우리, 클로로프롬도 가끔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예. 0.08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음이온 계면 활성제 0.5 했었죠? 예, 그 정도. 요 정도 지금 우리가 체크해 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요렇게 우리 암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 좀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보시면 음 예, 예 하천의 환경 기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어 그렇죠? 여기 보시면 비저모염 저감 시설 중에서 이 비조모염 저감시설 중에서는 우리 자연형이 있고 또 장치형이 있어요 자연형 저감시설과 장치형 저감시설이 있는데 이 자연형 저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봤죠?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여과시설 침투시설, 여과 여류시설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다 암기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형 시설에서는 자연형 시설은 저인침식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저인침식 예, 그래서 어, 저류형 없죠. 어, 그 다음에 인공습지도 없죠. 침투, 어, 침투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예,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는 게 법규에서는 어, 조금 더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예, 해서 우리가 법규에 대한 내용도 학습 전략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 어쨌든 월 어, 원하시는 어, 자격증 어꼭 확실하게 취득하시길 바라시고요. 여러분들, 지피지기면 100점 100세라는 얘기가 있죠. 어,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한번 세우시고 어, 학습에 어,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